이런 진화적 논리는 EBS에서도 단골 소재입니다. 단골 소재. 인류를 다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수정되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이 출발하면 그런 걸 EBS에서 놓치지 않고 딱 잡아요. 야, 요 학문은 당연히 예시를 다 제외한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죠? 자, 생존, 살아남는다라는 특성이죠. 그 특징.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한 유기체가 최근까지 캐리예요. 지니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니고 있는 요게 유전에서는 단골 손님이에요. 최근. 아, 이거를 예전에는 시간차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시간차. 자, 인간이 예를 들면 뭐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억만 년 전. 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가 됐어요. 늘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current이에요. 최근 100년. 100년. 최근 100년 동안에 산업화라는 큰 인류의 환경의 변화가 생겼죠.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진화, 요 차이에서 오는 시간차. 100억만 년 전에는 인간이 몇 번을 잤다 그래요? 하루에? 지금처럼 한 번을 잤는 게 아니라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잤다고 해요. 먹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진화를, 내가 왜 이렇게 잠자는 학생들을 혼내지 않냐면, 인간은 하루에 두 번 자게 돼 있대요. 두 번. 뇌 구조가. 두 번을 자야 된대요. 근데, 한 번 자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이거지.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사회가 근무 시간이라는 게 생겨들면서, 밤에 불을 켜면서 이제는 한 번만 자게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냐 이거지.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두 번 자는 시간차를 갖고 있다. 역시 이거를 뭘로 많이 비유하냐면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침 8시에 비행기를 타고 쭉 LA를 갑니다. 자, LA에 도착했더니 아침 10시야. 시간을 네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 비행기는 15시간을 날아갔어. 자, 그러면 나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아침 10시에 맞춰져? 아니면은 8시간 이후에 15시간이니까 밤 몇 시죠? 뭐 아무튼 밤 8시에 맞춰져. 나는 어디에 시간이 맞춰져? 내 인간은. 여기에 맞춰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젯 레그라고 하죠. 레그. 여기 레그가 끌고 가답니다. 내가 여기 LA에 내리는 순간 짠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 한국에서 있었던 나의 특성을 그대로 레그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딱 LA에서 내렸을 때 난 여전히 한국 사람이야. 이거를 시차라고 해요. 자, 인간이 여기 봐. 인간이 지금 현대시대에 살고 있어. 자, 100억만 전에 있었던 나의 진화를 현대가 되면서 짠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때의 특성을 레그 그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적 시차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진화적 시차. 자,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가서 자, 100년 전에 100억만 년 전에 적응했던 이때 당시의 환경이죠. 이때 당시 A라는 환경 지금은 B라는 환경이야. 이때 당시 A라는 환경에 진화하고 적응해서 산 이 나의 적응 능력이 지금 현재 사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급변해버린 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알겠어요?
진화의 뭐라고 이게? 시차. 시차가 영어로 뭐라고? 뭐라고? 선생님이 배지가 우리 반에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이걸 학생들이 내가 교재 만들기 위해서 샀다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진화가 영어로 뭐라고? 시차가 영어로 뭐라고? 시차? 어? 젤레그. 레그가 뭐야? 다리야? 레그가 뜻이 뭐라고? 레그가 뜻이 뭐라고? 이 새끼 다리라고 하려고 그래. 레그가 뜻이 뭐라고? LAG가? 뭘 것 같아? 다리. 레그가 뜻이 뭐라고요? LAG? 뭐하다? 끌다.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그대로 LA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LA에서 딱 내렸을 때 난 여전히 한국 사람이다. 100억만 년 전에 있었던 두 번 자는 인간이 쭉 100억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뭘 끌고 온다? 나의 두 번 자고 있는 습성을 그대로 끌고 온다고. 그죠? 그거를 이게 인간의 진화의 증명이죠. 우리 희수가 인간의 진화의 증명입니다. 하루에 두 번을 자죠. 이 새끼는 세 번을 자요. 자는 시간이 똑같아요. 아니 뭐 난 잘 몰라요. 그냥 나 선생님의 지식은 매우 얕아요. 얕아서 넓어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데 굉장히 낮아요. 다 영어로 배운 거라서 굉장히 낮습니다. 나의 잡지식은 다 EBS에서 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딱 150자 정도의 지식만 들어있지 그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선생님 저건 금기어입니다. 저건 원래 금기어입니다.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자, 그게 결국에는 뭐다? 그때 당시의 서바이벌 특징. 이것이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최근까지 내가 지니는, 지니다,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이 캐리, 운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로서 작동한다? 우리한테? 긍정, 부정부터 따집니다. 풀 많은 말을 안 해도 놓치지 마. 네가 선생님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겠는데요. 그건 진짜 오판이에요.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먼저야.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부정을 저 안에 들어가는 게 긍부정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긍부정이 나뉘어져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최근에 내가 지니고 있는 생존에, 여기서 생존이라는 것은 결국에 100억만 년 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생존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가 단골손님이라고. 최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번 잠자는 그 특징, 그 특징은 뭐로서 작용해? 현재 나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마이너스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봐봐. 그리고 나서 A를 봐봐. 임프루브먼트, 발전하는 거잖아. 어드밴티지, 가이드는 뭔가 나에게 안내를 해주고 해결해 주는 거잖아. 레귤레이터, 나를 통제해 주는 거야. 풀말을 못 나누겠더라도 마이너스의 내용이 없잖아. 4번에 끝나잖아 정답.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끝난다고. 내가 obstacle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이 up 자체가 뭔가 좀 반대하는 거 아닌가? object가 무슨 말이에요? 명사로는 사물이고 동사로는 반대하다잖아요. 이거의 명사가 objection. 이해가요? 수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나머지 거 말고요. 뭐 대명사 추론이라든지 장문독해 43번이라든지 심경 분위기 이런 거 빼고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풀마가 기본이에요. obstacle. 우리가 이거를, 자, PED가 무슨 말이죠? PED. pad가 무슨 말이죠? 발, 발. pedicure. pedal. pedestrian. 거기다가 발을 거는 게 impede예요. 발 거는 게 방해하답니다. 방해하다.
방해하다, obstacle, impediment가 장애물이야. 이걸로 출제해도 상관은 없죠. 동의어니까. obstacle, 반대하는 거야. 나를 막아는 거야, 장애물.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뭐가? It's of adapt. adapt가 뜻이 뭡니까? 조정하다죠.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거죠. adapt죠. 나의 적응 능력에 방해가 되죠. 지금 시수 봐보세요. 시수가 지금 딱 진화의 인간 진화의 증거 아니야? 지금 적응을 못 하잖아요. 뭐 했을 때? Organism find itself. 내 스스로가 cope with, 해결해야 된다.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방해가 된다고. 변화. That rise in it.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잖아. 이걸 산업사회라고 표현한 거야. 산업사회에서의 변화를 내가 다뤄야 될 때. 지금 산업사회에서 잠을 한 번만 자야 될 때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방해가 되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야? Surroundings. 환경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지문에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고 집에 가자. A하고 B가 어서 와. 얘네를 다 싹 다 데리고 올라가. 아 싹은 아니죠? 좀 자료는 다 뽑아져 있지? 어. 그러면 여기에서 배기지만 잡으면 되겠다. 끝. 짐이다. 짐. 넌 내게 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짐을 비유법으로 쓴 겁니다. Evolutionary baggage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짐이다. 참고로 공항을 가면 짐을 실는 곳이 두 개가 있죠. 하나 뭐하고 뭐하고. 배기지는 어디로 가져가? 내가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는 거야? 러기지는 뭐예요? 수화물 붙여요 거기다가. 자, 도착해서 찾는 곳이 어디야? 주장하다. 나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게 영어로 뭐야? 주장하다. claim. 이게 소유권 주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reclaimment를 가가지고 my luggage를 찾는 거야. 이해가? 거기에 내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reclaimment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서 하는 무슨 산업이야? 원래는 땅이 내 땅이 아닌데 흙으로 덮어놓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다를 메꿔버리는 거. 뭐라 불러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개 간지라 그러죠? 개 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완전 개 간지.